예전 제 영상 중에 남자 수염제모 1회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1회 치료만으로도 환자분께서 꽤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주셨는데요.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영상을 봐주시고 호응도 좋았던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모 치료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는 치료 중에 한 가지인데요. 댓글들 살펴보니 정말 영구제모가 되느냐, 안 되느냐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제모치료를 받으러 가셨을 때 제대로 된 상담과 정보를 얻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병원마다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약간은 두리뭉실한 상담을 하는 병원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혹은 영구제모는 안 된다고 설명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잘못된 제모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인터넷에 실제 제모치료 경험담을 올리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경험담들을 보면 10번을 제모했는데도 그대로예요. 매달 1년 넘게 제모를 했는데도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등의 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글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치료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물론 제대로 치료받으신 분들의 경우는 많은 효과를 보셨을 테지만 잘못된 치료에 대한 경험담과 섞여 영구제모의 시술 효과를 신뢰하지 못하신 분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구제모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어상으로 본다면 영구제모는 평생 털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병원은 2 내지 3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어떤 병원은 영구제모는 안 된다고 설명하는 병원이 있기도 합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 역시 영구제모라는 단어를 쓰기는 하지만 100% 털이 안 나게 치료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경험상으로 보면 5 내지 10회 전후에 제모를 통해 90% 이상의 털이 나오지 않게 만드는 게 1차적인 치료 목표입니다. 이후 수년에 걸쳐서 털이 다시 나오지 않아야 하며 재발을 하더라도 기존보다 훨씬 가는 털이 적은 밀도를 발전하는 정도를 영구제모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제모의 경우 일반적으로 6 내지 8주 간격으로 치료를 하게 되므로 영구제모를 위해 5 내지 10회 정도를 치료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치료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 제모에 대한 영상을 올리면서 장기 치료 관점에서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번 환자의 경우는 2019년 10월부터 치료를 시작해 5회 치료를 마친 환자입니다. 환자분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술 간격을 계획대로 지키지 못해 좀 오랜 기간 걸리긴 했습니다. 이분의 경우 마지막 5회차 치료를 마친 뒤 4개월 후인 2020년 12월에 병원에 방문하여 마지막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마지막 제모 치료 후에 털이 다시 자라올라올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기다려준 상황입니다. 처음 사진을 보시면 양모를 포함하여 얼굴 전체적으로 털이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아침에 면도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모보다는 인중 쪽이 털의 밀도가 더욱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중 쪽이 볼 쪽에 비해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제모 2회 치료 후에 6주 후 경과 사진입니다. 양쪽 볼을 보시면 2회 치료 후에 중간중간 빈 공간이 보이면서 털이 많이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고 털의 두께가 많이 가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중과 턱 부분 역시 털이 많이 줄어들어 보이기는 하나 비어있는 공간이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밀도가 높아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시술하게 되면 결국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사진은 제모 5회 치료 후 4개월 후 경과 사진입니다. 제모 후 털이 다시 자라올라오기를 충분히 기다린 상태입니다. 볼 쪽을 보시면 털의 개수가 현격히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남아있는 털의 두께 역시 많이 가려진 상태입니다. 인중과 턱의 경우도 털이 많이 줄어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제모치료는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제모치료는 가능하나 환자의 피부 타입 혹은 털의 두께, 위치 등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할 경우 효과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잘못 치료할 경우 화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영구 제모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기획된 영상입니다. 앞으로 10회 치료 후 결과에 대해서도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술하시는 원장님마다 치료 스타일과 결과 등이 매우 다르게 됩니다. 저는 제모를 상담드릴 때 털의 밀도가 낮은 겨드랑이나 팔의 경우 5회 치료 시 70에서 80% 이상의 영구 제모가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밀도가 매우 높은 남성 수염 제모의 경우는 5회 치료 시 50에서 60% 정도가 영구 제모가 된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보통은 10회 이상의 치료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남성 수염 제모의 경우 여러 가지 효과를 바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아침에 면도를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혹은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미지가 매우 깔끔해집니다. 저는 남자분들이 미백 치료를 받으러 오시면 제모를 많이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제모만 해도 얼굴이 많이 환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턱 부분과 볼 쪽에 여드름이 심한 경우 제모를 하면 여드름의 발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드름은 모낭이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제모를 할 경우 발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은 매우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상 오락교TV 이승규 원장이었습니다. 마무리가 너무 금방 끝나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갑자기 끊어지긴 했다.